안녕하세요, 첼스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5월 달에 마틴에 갔을 때 직접 골라왔던 커스텀 기타 중에 하나 D18S 커스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뭐 D18S라는 거는 사실 임의로 붙인 모델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모델은 뭐 마틴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1919년 정도에 디슨 컴퍼니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제작했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. 완전 최초의 드레드넛 그 형태를 가진 모델입니다. 옛날에는 뭐 마호가니 축구판을 가진 기타를 D1, 그리고 로즈우드 축구판을 가진 기타를 D2 해서 뭐 실제로 모델명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숫자를 세 번 반복해서 뭐 D111, D222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이 나왔었다고 하는데, 그 D1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, 그러니까 현재의 D18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. 최초에 개발된 드레드넛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애드론덕 스프루스 상판에 이 제뉴인 마호가니 축구판을 가진 기타고요. 이 애드론덕 스프루스 상판 밑에는 이제 당연히 엑스프레싱이 들어가 있는데, 일반적인 스탠다드 모델이나 저렴한 모델들은 다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에 시트카 스프루스로 이제 브레이싱이 들어가게 되는데, 좀 더 강도가 높아서 좀 더 강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 이 애드론덕 스프루스 상판에 애드론덕 스프루스의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브레이스는 뭐 정위치에 있는 그냥 스탠다드 엑스프레싱이고요. 그리고 스켈럽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하나 특징적인 점은 지금 딱 보시면서 계속 저게 뭐지 하셨을 수 있는데, 마틴에서 쓰는 표현으로 이제 포 토터스라고 해서 이제 모조 토터스 같은 게 이제 그 재질을 쓰는데, 근데 이게 픽가드가 붙어 있는 건 아니고, 저도 처음 보고 저게 픽가드가 붙어 있는 건가 아니면 저 테두리 안에 투명 픽가드가 있는 건가 했는데, 아직 픽가드가 붙어 있진 않고요. 이 픽가드 모양만 이렇게 토터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에보니 브릿지와 에보니 지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 새들과 너트가 이제 다 본으로 되어 있는데, 이 너트 폭은 44.5mm. 최근에 많이 소개해드렸던 제품들을 다 이렇게 넓어진 테이퍼가 이제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라고 말씀드렸죠. 이거는 그 옛날 스타일의 컨셉에 충실하게, 얘는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 테이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를 가진 기타들보다는 이 넓어진 폭이 약간 크고요. 대신에 넥은 뭐 옛날 마틴들처럼 아주 두꺼운 그런 모양은 아니고 로우 프로필로 좀 얇게 돼 있는 넥이에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적이라 할 만한 점은 요 헤드인데, 좀 이렇게 클래식 기타형 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서 슬로티드 헤드고, 그래서 이제 헤드 머신이 이 옆면에 박혀 있습니다. 요즘에 많이들 쓰는 이 오픈캡 헤드 머신인데 옆면에 박혀 있고요. 이 옆면에 박혀 있는 이 헤드 머신은 이제 그로버사의 오픈캡 헤드 머신인데 18:1 비율을 가진 헤드 머신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기타를 보다 보면 이제 이게 커스텀샵의 기타구나 하고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프렛인데, 프렛 끝쪽이 보통들은 이제 프렛을 원래 이 지판 길이보다 약간 길게 잘라내서 이제 박은 다음에 옆면에 이제 기계로 보통 커팅을 하고 다듬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, 그 다듬는 과정이 누가 봐도 이거 수작업으로 다 다듬은 거구나 싶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기계로 딱 커팅을 한 뒤에 보통 손으로도 한 번씩 더 그 단면을 다듬고 하는데, 그 완전 일자로 가공이 되어 있으면 손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약간씩 날카로운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. 단면의 모서리 부분까지 전부 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갈아서 이렇게 뭉툭하게 갈아 놓은 모양이 딱 보여요. 그래서 이거는 스탠다드 모델들에서는 보기 힘든, 이건 정말 손으로 다 만들어진 기타구나 싶은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 기타를 커스텀샵 쇼케이스에서 보고 고를 때는 그런 설명까지는 몰랐는데, 커스텀샵 쇼케이스에 그때 당시에 나온 모델이 33대인가 4대인가 그 정도 나왔었는데, 그 기타 중에 유일하게 이 모델은 이제 이제 크리스 마틴 회장이 이런 컨셉의 모델을 제작해봐라 하고 지시가 내려와서 만들어진, 그래서 크리스 마틴 회장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수작업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단 한 대만 생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스탠다드 모델들보다는 많이 비싼 편인데, 이 기타는 스펙이나 소리 퀄리티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.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, 급이 높은 마틴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
그리고 또 남들과는 다른 누가 봐도 와 이거 저 마틴은 되게 특이하다 남다른 마틴이다 싶은 그런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. 아까 말씀드린 에드론덕스프루스 그리고 에드론덕스프루스 그 브레이싱 에드론덕스프루스 상판 이 영향으로 아주 힘있고 시원시원한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도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